3월 넷째 주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에 대해 또다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형법적으로 봤을 때 배임 행위라며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피력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꾸려 일산대교 통행료 재조정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추진 중인데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경기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공직자 토지거래 허가제와 부동산 시장 감시기구인 부동산 감독원 설치에 대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불법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도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 토지거래 허가제 검토 시사했습니다. 정부의 광역버스 중공영제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부담 합의 미이행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지부진해짐에 따라 경기도가 특단의 대책을 짜 내놨습니다. 오는 8월에 중지되는 수익금 공동관리형 중공영제 노선을 우선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부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71개 노선 600여 대입니다. 경기도는 먼저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하고 이후 내년부터 국가 사무 이관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정구간이 3월 27일 아침 첫 운행을 합니다. 새로운 경기철도 시대에 개막을 알릴 경기도 주도의 첫 광역철도 사업이라 의미가 큽니다. 경기도는 특히 역사를 주변 지역과 연계해 랜드마크화하는 한편 공연장 또는 디지털 미술관 등의 생활문화 특화시설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1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가 6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주택과 복지, 공공의료 등 다양한 지역 현안과 경기도 정책에 대해 도민이 직접 참여해 해법 찾기에 머리를 맞댑니다. 주간 브리핑 마칩니다.